네. 이용선님. 미소미와 함께하는 저녁. 아니 이거 뭐냐고. 이거 너무 어이없어서 니카테 찍어서 보내줘. 뭐가 뭐가 귀 레드랑 화이트 중형. 레드로 마셔. 너 얼굴 왜 이렇게 땡그래? 아 머리가 살쪄서 그런 거지 뭐. 그 소개팅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딱 한 사람 기억이 남는데 그 사람이 YG 다니셨어요. 어. 그리고 힙합 스타일이야. 어, 힙합 스타일이고 어. 내 그 GS 어. 내가 좋아하는 그 과장님인가가 날 계속 소개팅을 시켜줬어. 너 성공할 때까지 내 지인 다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이제 좋은 스펙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 다 스펙 좋은 사람들만 해줬단 말이야. 그 중에 이제 나랑 어울릴만한 YG 다니는 그런 프로듀서가를 해줬어. 근데 엄청 힙하고 일단 외모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만나 순간부터. 몇 살 때 나 26? 막 한참 애기 주가 제일 달릴 때 주가 상승할 때 27이었을 거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뚝딱이가 되는 거야 막. 너 아주 막 진짜 한 이상한 말하고 막 마음에 들면 말 못하고 계속 막 헛소리 대잔치만 하고 자기가 이제 음악 쪽에 조예가 깊으시잖아. 아, 그러니까 그치. 나한테 플레이리스트를 보여달라는 거야. 비긴 어게인이야 뭐야. 아 근데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봐도 될까요? 이래. 음악에 막 그렇게 신중하지 않고 그냥 아무 작곡 다 듣는 거잖아. 근데 나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은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약간 이런 리스트를 보면서 이 사람을 판단하잖아.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막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야. 아니 이런 거를 막 이런 식으로 해. 근데 그냥 마음에 안 들었으면 왜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왜 어때요? 막 이러는데 마음에 드니까 또 아 변명을 또 뭐라고 한 거야. 근데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연락 안 온 사람 그 사람 처음이었어. 아 진짜? 난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던 남자도 처음이고 연락 안 온 남자도 처음이야. 근데 순간에 소개팅으로 만난 거 아니잖아. 결국엔 소개팅으로 안 만났어 나도. 그러네. 수많은 소개팅을 했지만 대단하다니까. 나 진짜 나 스스로도 나도 느껴. 맨날 느껴. 난 정말 대단해. Cheers. 난 정말 대단한 여자야. 그러네. 나 오늘부터 건강검진하고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그거 왜 이렇게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 왜 안 하는 거야? 처음으로 보거든. 진짜 아프다며. 아, 그렇게 안 아프던데? 그래? 할 만한 건데? 제 주위 사람들은 엄청 아프더라고. 커서 그런가? 나 작아서 그렇고. 아니, 작아서 아픈 것 같아. 없는 거를 막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엄청 쓰지도 않는데 막.
나 출산 후에 내 인생 진짜 완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먹고 들어갔거든? 근데 어라? 아니잖아. 아니네? 오히려 더 좋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도해서 그렇게 이러면은 나중에 더 행복하겠지 이렇게 의도해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그렇게 생겨먹었어 생각이. 이 사고의 회로가 링도 약간 그래서 나는 그게 화가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무슨 힘든 일이 생겼어 그럼 나는 이거를 좀 긍정회로를 돌려 긍정회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좋게 좋게 이렇게 해서 좋은 그러니까 우리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네 그렇게 하는데 안 풀리는 상황이 오면은 너무 화나는 거지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니까 근데 나는 반대로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니까 오히려 좋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인 생각하고 이게 회복 능력이 좋다 이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회복 능력이 좋은 게 아니고 나는 너무 생각을 안 좋게 먼저 깔아보니까 나는 진짜 안 보고 나는? 그냥 뭐 그냥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 거지 맞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내가 짜증나는 부분은 이런 근데 나는 이게 좋아 이런 내 주위 사람이 이러잖아? 내가 뭔가 같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왜? 그치 너가 근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근데 너가 나한테 되게 많이 말하는 거야 아, 너가 그래? 나한테 되게 많이 말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오. 이렇게 많이 말해 아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겨먹었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야 대주에도 안 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아 맞아 근데 나는 너가 걱정스러운 건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마. 너무 좋게만 생각하면 나중에 타격이 올 텐데. 오 맞아. 아 근데 결혼해서 요새 좋은 점이 아 사랑하냐. 아 좋은 건 아닌데. 많이 사랑하네 이 새끼. 그런 거 사랑에 빠진 점 해명하세요. 사랑에 사랑에 빠졌다. 야 넌 나보다 더해. 10년째 질리지 않는다고? 레알이네 이거 진짜 리얼 러브네 아니라고 그런 거 너 사랑한다고 아닙니다. 말만 알겠지 아닙니다 질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사랑에 빠지지 않았어요 10년째 질리지 않는다고 했다고 아무튼 그런 사랑이 자 우리 이거 나눠 먹읍시다 바로 그것은 뭐니? 이것은 바로 탄수화물을 커피에 주는 커피제야 근데 더 미리 먹어야 되는 아니야 10분에 먹는 거야 우리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나눠 먹자 그럼 한 마리 두 개 어? 너 왜 세 개야? 내가 온 거 아니야? 아 내가 이름이 많아야 된다 소면 네 이렇게 소면 해야 돼 원래 이랬는데 짠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저 멀쩡하죠? 와인 조금이랑 하이볼 한 잔 마셨습니다 봄이야 고맙다 봄의 취향 아시죠? 저랑 완전히 다른 취향 기치 같은 봉투에 담아서 또 상품권을 줬네요 오는 길에 뒤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쫓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나만의 착각 무서웠어 막 뛰어왔어요 여튼 여러분 제가 요즘에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 다이어트 중인데 나름 식단도 조절하고 있거든요 점심에 보셨다시피 점심은 항상 이제 샐러드로 거의 먹고 있고 제가 애기 엄마라서 약속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회식도 뭐 많이 없는 편이고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한 번씩 친구 만나고 또 연말 분위기 난다고 남편이랑 이것저것 많이 해먹고 또 많이 시켜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챙겨먹기 시작한 커팅제가 있거든요 커팅이라는 게 이제 지방으로 또 살로 흡수되기 전에 그 흡수되는 거를 막아주는 건데 짜잔 소멸 플러스거든요 요즘 같은 때 저한테 굉장히 도움되고 있습니다 아까 봄이랑 나눠 먹은 것처럼 식후에 드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요즘에는 먹어도 요 소멸 플러스 때문에 스트레스는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요 소멸 플러스를 설명해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혈당 관리 제가 또 임신성 당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 후에 제가 혈당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혈당 관리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뭐 밥 먹기 전에 야채를 먼저 섭취를 한다거나, 식사 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움직여준다거나, 특히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다 보니까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올라간 혈당은 다시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소멸플러스 안에 있는 바나나의 잎 성분이 식후에 혈당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두 번째로 탄수화물 커팅.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면, 빵, 밥 이런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기 전에 빠르게 커팅을 해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탄수화물 많이 먹은 다음날에는 얼굴도 붓고 속도 더부룩하잖아요. 근데 이 소멸플러스가 커팅을 해주니까 붓질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액상과당을 커팅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는 액상과당이 최대의 적이잖아요. 탄수화물보다 어쩌면 살이 더 찌는 게 액상과당이고 백해 무익하다고 하죠. 이렇게 다이어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평소보다 많이 먹은 날에도 다음날 체중 유지를 웬만큼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각 잡고 소멸 플러스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면 체중 감량 확실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운동은 하고 있지만 운동으로 또 정리 안 되는 군살들이 있잖아요. 그런 라인들을 잡아주는데 소멸 플러스가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렇게 타이트한 옷 입었을 때 확실히 태가 나더라고요. 요건 딜리어트 쉐이크인데요. 요즘 배고플 때 간식으로도 먹기도 하고 오늘 아침처럼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는 다이어트 쉐이크예요. 요즘에 쉐이크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 진짜 고소하고 맛있고 정말 호불호 없는 맛? 보통 쉐이크면 우유에 많이 타 드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유 필요 없어요. 물만 넣어서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요 안에 우유를 대시하는 유청 분말이 들어가 있어서 물만 넣어도 우유를 넣은 것처럼 고소하고요. 우유도 칼로리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딱 200칼로리예요. 칼로리 정말 좋죠. 근데 포만감도 있다는 거. 씹는 소리 들리세요? 하나도 안 눅눅하고 바삭하고 씹는 게 있으니까 씹는 재미도 있고 그만큼 또 포만감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단백질이 18g이나 들어가 있어요. 닭가슴살 한 덩이랑 비슷한 양인데요. 저도 요즘에 푸사오에 푹 빠졌잖아요. 운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인데 너무 맛있고 만족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출근해서 식사 대용으로 여기 물 타서 먹거나 중간중간에 배고플 때 있거든요. 한 번씩 3-4시쯤 되면은 좀 배고플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물 넣어서 먹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 입 터짐 진짜 무섭잖아요. 입 터짐 방지로도 좋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식후에 관리해주는 소멸 플러스, 단백질 채워주는 다이어트 쉐이크, 딜리어트 쉐이크로 다이어트 조금 더 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링크는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안녕! 여러분, 굿모닝! 출근 준비 중인데요. 이거 메르비 사가지고 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엄청 잘 쓰고 있어요. 화장품 바를 때 오래 하지 않아도 되니까 딱 5분만 하면 되거든요. 한 단계씩. 바쁘니까 아침에는 그냥 흡수시켜주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5분도 다 안 써요. 이게 이제 제가 발라놓은 수분크림이 다 흡수될 때까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써서 그런지 몰라도 딱히 뭘 안 해도 기본 피부 컨디션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막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침에 한번 돌려주고 한번 일주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제 피부 관리를 해주는데, 그리고 파마머리라서 그렇게 손은 많이 가는 머리는 아닌데요. 이 머리가 가끔 머리를 잘못 말리면 요 부분이 막 뻗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바람머리라고 해야 되나? 딱 그 머리가 되거든요. 그 머리가 진짜 너무 극혐이라서 여기를 저는 에어랩으로 한번 말아주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핫크림을 바르고 끝!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그 관리법을
한번 빠르게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너무 바쁘고 그래서 못했어요. 어제 건강검진에서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위염이 살짝 있는 정도?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정도? 그거 말고는 뭐 없었대요. 검사할 때 이제 수면 마취니까 그 하얀 주사 맞잖아요.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싫을까요? 그거 딱 들어오면은 절대 안 자야지. 이거 안 먹을 것 같은데 오늘 왠지 나 마취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눈 떠보면은 다른 데가 있잖아요. 다른 막 옆에 사람들 누워있고 이런 데 가 있잖아요. 회복실. 어제도 딱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게 약이 들어오면 머리가 저린 느낌? 막 머리가 막 찌릿찌릿도 아니야. 머리가 막 저린 느낌이 나요, 저는. 예전에 그게 한 3년 전? 4년 전에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주사를 넣으신 분이 그거를 제 생각엔 엄청 세게? 빨리? 확 누르신 거예요. 주사를 그러니까 빨리 주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제 머리가 그 약이 확 쏠리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표현을 못하겠어. 그 뇌가 막 뇌에 약이 퍼지는 느낌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 느낌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얀 주사 맞을 때 제발 천천히 넣어달라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요청드려서 간호사분이 신경 써서 넣어주셨는데도 살짝 머리가 그랬어. 아 저는 그걸 왜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너무 불쾌해.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물 다 왔어. 저녁에 남편이 떡볶이 먹자 그래가지고 간단히 먹으려고 그랬는데 식권은 오늘까지 써야 돼요. 네. 탄수화물 파티는 30일날 근무해요 여기? 네. 금요일날? 작년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안 했나요? 내가 노란색인데? 아 진짜. 괜히 끌리는데?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일단 사주에 남자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결혼했죠? 네. 하여튼 남자하고 잘 지내야죠.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나가 있으면은 여기 부부거든요. 네. 여기 남편이 그 자리 있잖아요. 네. 남편이 불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죠, 그죠? 누가 앉았냐? 엄마가 앉아있어, 엄마. 토생금이잖아요, 그죠? 토죠? 네. 그래서, 뭐 조금 풀리기 시작해, 날삼자.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들어오는 삼재가 그리고 눌러 앉는다고 눌 삼재. 여러분 제가 봤던 사주 중에서 제일 안 맞았어요. 또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지? 사주가 안 맞을 수가 없는데? 희한하네. 뭐 나쁜 소리를 하셔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예 제 성격이랑 제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제 사주랑 너무 달라서 내가
시를 잘못 말씀드렸나 할 정도로 너무 안 맞아서 좀 돈을 거의 그냥 공중에다가 버린 격으로 그런 기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재미로 봤는데 우왕 얼마 만에 엽떡 그게 이거 매운 떡 진짜? 맞아 매운 떡 당면이 추가 안 됐냐 이거 라이스 먹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 요리 이름은 뭐야? 그 요리 이름은 친구였어 친구였어? 철학이 있네 철학이 있어 짠 자 우리 가족 짠 안 아프게 잘 넘어갔네 있어 에잉 에잉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응. 누가 알려줬어? 지금 먹으면 안 돼, 아빠. 아, 알겠어. 안 돼. 네. 삐. 삐. 뭐가 삐야? 안 돼. 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왜 술 먹으면 안 돼? 배속에 들어가서 노래도 없고 좀 냄새가 나거든 아 냄새 하나? 네 아, 술을 먹으면 노래를 못하는구나 아나만다라 조식도 맛있었나? 나쁘지 않았어 수수가 빨리 먹어봐 그래야지